경찰은 일단 아파트 CCTV부터 돌려봤어. 엄마 최 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건 9월 20일. 그날부터 찾기 시작했어. 19일, 18일, 17일. 영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16일, 15일. 그때 찾았습니다! 9월 15일, 추석 당일이야. 아하. 응. 오후 5시 7분, 엄마와 영진이가 나가는 모습이 찍혔어. 엄마와? 영진이는 엄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 탔어? 1층에서 내려서 잠시 영진이가 엄마를 돌아봤다가 먼저 아파트를 나가. 뒤이어서 엄마가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 자, 여기까지는 일상적인 외출 모습이잖아. 근데 이상한 건 바로 다음이야.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찍힌 모습이거든. 영진이가 먼저 나가고 엄마 최 씨가 그 뒤를 따라가. 근데 이웃들은 이 부분이 이상하대. 왜냐? 평소 이 둘은 항상 손을 잡고 다녔거든. 근데 이 날은 보다시피 서로 거리를 두고 아파트를 나갔어. 싸웠나? 왜 그런 거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그 뒤로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 이게 마지막인 거야? 응. 아파트 CCTV에 찍힌 건? 맞아. 이 CCTV에 찍히고 5일 후에 엄마 최 씨는 사망한 채 발견이 돼. 그리고 함께 나갔던 영진이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야. 어디 간 거야? 어디 갔어? 아파트를 나선 두 사람은 어디로 갔던 걸까?